같이 춤춰줘서 너무 고마워. 이나은 어때요? 오빠 멋있어요? 멋져요. 멋져요. 아니 우리 민우는 영어 혹시 잘해? 영어? 영어 조금. 오빠 영어 잘하는데 조금 한대요. 보여줘요 민아 앞에서. 민아 영어 잘하는 사람 멋있대. Hi,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inho, little Sai Minho Hwang. Nice to meet you. 어이구. 잘한다. 야. 어떻게 정확히 행사 멘트만. 아니. 미국에서 미국 활동도 했어요? 네, 미국에 가면 못 알아본 줄 사람도 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미국에 가니까 엄청 알아봐 주세요. 미국 가니까 뭐래요? 네. 사람들. 뭐 저는 영어를 모르잖아요. 네. 오라스레터 사이왕미노 그런 거예요. 공연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이 저한테 불러요. 사진 찍어주라, 사인해주라. 아, 그래서 미국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와요. 10명이나 저한테 보여줬어요. 10명이 와서 네, 보디가드를? 네, 한마디로 보디가드. 네, 호텔까지 딱 데려다줬어요. 미국 경찰 아저씨가 가니까 제가 땡큐 해줬어요. 앞으로도 활발한 것들 기대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멋진 가수가 될게요. 사랑해요. 오빠 미니스타일. 이상현 씨 되지 않을까요? 이상현 씨 뭐 다 되죠. 자, 사연 씨. 나 진짜 울릴래. 아,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전 이게 제일 편해요. 원래 몸치들이네, 몸치들이. 세계를 평정한 무형문화재 모델 해박 씨. 네. 367? 뭘 합친 숫자요? 제 키랑 그리고 저희 남편 키. 아~ 저는 178인데 저희 남편은 194 정도가 돼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농구? 테니스 코치예요. 아~ 네. 와~ 남편도 모델이세요. 아니 잠깐만. 우와, 집 아니에요. 수영 좀. 아, 그래서, 그리고 진짜 남의 집에서 저러면 안 돼요. 이게 화보 촬영을 했던 거예요. 네. 저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네, 그래서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을 받은 분은 다른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의 친구인 저희 남편이 같이 운전을 해서 그 같이 왔어요? 그 소개팅 자리에? 네, 같이 왔어요. 아이고, 참 멍청하다. 아, 소개팅한 사람이 그렇죠, 그 소개팅한 분이 아니, 친구가 그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큰데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남자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박혀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나 봐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좀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소개팅하기로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친구인데 내가 지금 딴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큰 신뢰를 범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아, 그 남자. 네, 그래서 사귀기로 하고 일주일 뒤쯤부터 네.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봐요. 와, 해봐라.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계속 결혼하자고 쫄랐는데. 진짜요? 되게 좋으신가? 네, 네. 저희 남편은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한대요.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딱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네. 프로포즈는 어떤 식으로? 야, 그거 참 멋있다. 결혼할 상대한테만 사랑한다라는 말. 붐, 좀 잘 들어요, 지금 얘기하잖아. 계속 딴짓하고. 계속 딴짓하고.